얼마 쓰면 당선되게 만들어주겠다. 직접적으로 돈 내라. 돈을 안 내면 공천 못 준다. 야, 나는 3천 줘서 안 됐어. 쟤는 5천 줬대. 지원 되려면 한 5천 정도. 지원은 2, 3억.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그렇게 막아. 그러니까 소인국의 대통령. 저희 스피릿 쪽에서 하는 게요. 그럼 거기가 속된 말로 공천 장사하기 좋은 곳이죠.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 비리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충성을 바치는 사람, 올바른 사람보다 이득을 줄 사람을 공천해서 파벌을 가르고 정치를 이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폐단은 불법적 이득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기 때문에 오히려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고발하고 나선 제보자들이 있습니다. PD수첩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비리에 대해 공동 취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고발하러 온 제보자. 그는 바로 국회의원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조성화라고 하고 저의 그 이혼한 전 부인이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황보승희입니다. 부산 출신 초선으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지냈던 황보승희 의원.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조성화 씨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갈등 끝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폭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혼하자. 확실하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다 폭로해야지. 폭로? 아이고, 안 쪽팔리나? 그 마누라 바람피운 게 자랑이가? 자랑이라고 그 폭로하나? 해라. 내 뭐 한번 쪽팔리면 그만이고 국회의원 안 하면 그만인데. 정치자금까지 포함이다. 이만. 이 새끼야 조용히 해라 좀. 정치자금. 이게 진짜. 야, 이 네 능력 안 돼가지고 남한테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어? 다 해, 새끼야. 오늘 깜빵 들어가 줄 테니까. 끊어. 남편이자 핵심 측근으로 황보 의원의 선거를 돕던 조성화 씨는 2020년 총선 직후 안방 장롱에서 돈 뭉치를 봤다고 합니다. 황보승희가 이제 집에서 안방 장롱을 뭐 열어보고 뭘 이제 계속 열어보고 닫고 막 해서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냥 이렇게 오백에 뭐 5만 원권이 수북하게 담긴 봉투들로 뭐 1억 2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황보 의원의 옷장 서랍에서 사람 이름과 돈의 액수가 적힌 장부도 봤다고 합니다. 명단에는 조 씨가 직접 돈을 받는 데 관여했던 사람의 이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그 중후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간대는 뭐 14시에서 16시경이고 비서관을 통해서 선거운동 캠프 흡연 장소에서 건네받았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안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줬다던데 우리가 주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줬고 그때는 황보승희는 별말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조 씨는 불법 정치자금의 근거로 추정되는 장부를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장부가 어디 있을까요? 황보승희가 그 손톱 크기로 잘게 잘라서 안방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버린 장부를 보셨어요? 네, 제 눈앞에서 찢어서 버렸으니까. 장부의 명단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낸 것으로 기록된 사람은 정정복 씨. 7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정복 씨는 부산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과는 약 4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생을 약간 동경했어. 이대생 꽃이 가져올게. 그때 내는 초등학교 넣고 꽃이 공부도 있으니 이대생 뭐 얼마나 부럽겠는데. 내 엄청 부러웠어 사실. 공부를 아마 찍어냈던 것보다 가 커졌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있다는 것 같아요. 정 씨는 자금 제공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주위 장부를 만든 사람이 조서가 아니냐고. 본인이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지가
장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놓고 급이 나서 찢어서 버렸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회장님이 직접 그 위에 적혀있는 그 금액을 주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것도 준 적이 없어. 황보승희 의원도 자신은 장부와 관련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장부에 대한 거는 직접 쓰신 것도 아예 보신 적도 없는 가짜 장부란 말씀이신 거예요? 조작된 겁니다. 조작된 거. 네. 네. 그리고 뭐 그걸 내가 원본을 없앴다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원본을 없애요? 과연 조성화 씨가 촬영한 장부는 황보승희 의원과 무관하고 조작된 것일까? 황보 의원이 직접 쓴 글씨를 입수해 장부의 글씨와 필적을 대조해봤습니다. 감정물의 상태가 매우 현출 상태가 불량하고 사실은 감정물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추정이 되고요. 공통점을 좀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아마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송자를 쓸 때 시옷을 1획을 굉장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고 2획과 모음의 5를 굉장히 독특하게 쓰는 이거야말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희소성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연관성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장부와 관련된 두 사람이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성화 씨는 황보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고 공천을 받은 또 다른 조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중구에는 황보승희의 황, 금요일의 금, 한 이제 황금회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도에는 이제 황보승희의 보, 그다음에 예, 금요일의 금 해서 보금회라는 비공식 유사 후원회가 예, 있었죠.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그러니까 증빙을 남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돈을 쓰다 보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황금회 회칙을 만드는 데에도 조성화 씨와 황보 의원의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장부에 영도구 구의원 두 명의 어쨌든 관련 이름이 나오고요. 황금회 회칙에 출마한 사람 세 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토탈 다섯 명의 이름이 어쨌든 그 객관적인 증거 안에 나오니까 공천 장사를 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회는 대체 어떤 조직일까? PD수첩은 부산으로 가서 황금회 회원을 만났습니다. 이 회원에 따르면 황금회는 애당초 중구의 한 사업가가 공천을 기대하며 만든 조직이라고 합니다. 영주대 황보승 그 복권회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 이름을 짓기 형식을 따고 금을 안 만나자 해갖고 장미회라. 그래 뭐 작년에 애들 좀 했더니 몇 년 전부터 이제 막 의원 한번 해가지고 딱 찍어서 이제 황보승이한테 이제 적중을 한 거야.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가 이제 혼자 적중을 하죠. 옆집에 이제 저도 그렇다 모임을 하나 만들자 이제 그렇게 되지. 그래갖고 저는 이제 황금회를 황금회 회비는 연 100만 원. 하지만 별도의 찬조금을 500만 원까지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황보승희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황금회에서 세 사람이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황보승희 의원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윤정훈 씨도 경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이제 화를 냈죠. 화를 내면서 했습니다. 근데 네가 그런 식으로 경선해가지고 떨어지면 네 어떻게 할 건데? 중국 바닥에서 정치 안 하고 싶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경선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돈을 안 줘서라는 소문이 났죠. 나를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거 맞죠.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갑질이라고 보죠. 지지 모임을 만들고 거액의 찬조금을 냈던 황금회 회장은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황보승희 선생님은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난 황보승희 선생님은 잘 안 돼. 아, 그럼 그 황금이라는 그 지금 아이들한테 묻지 못하게 돼서 묻지 못하게 돼서 우리가 뭐 그 권한 분해가지고 밥 먹고 뭐 머리 놓고 침 먹고 거기 뭐 방금 뭐 했어요? 아 황금에 그 아니 묻지 말아야 되잖아 나중에 다 다시 그 황금에는 그 모임에 대해서만 좀 뭐 해주세요? 정금 영수증 아니 뭐 묻지 말아요 이제 그거 다 구하셨다는 게 그래서 보시면 회비하고 천조금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여기 계좌가 또 그 황금의 회장은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더니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전혀 이렇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황보승이는 또 그 만약에 그 공천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사실 말씀이나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서 그 다 거기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럼 황금회가 잘못된 게 없으면 황금회에서 여... 아니 묻지 말라는 거야 뭐 이상이야 아니 그...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말씀이신 거죠? 왜 없어요? 황금회 없어요 황금회에서 그 들리는 목소리는 그렇지만 않던데요 사장님 후원금을 받고 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 황보승희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만 공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님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고 지역에서 계속 선출직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번을 못 줬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게 나에 대한 원망이 커요. 황보승희 의원은 SNS에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전 남편 조성화 씨가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폭력범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제 말이 거짓말일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목격한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흔들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부분에 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성화 씨는 황보승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데 일부 관여했다며 본인도 처벌받겠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 시민단체가 황보승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자금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협 위원장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위원장은 과거 지구당 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구당 제도가 불법 정치 자금 등의 문제로 2004년 폐지된 이후 당원 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해 왔기 때문인데요. MBC가 있는 마포 을 선거구를 예를 들어보면 양당 모두 중앙당 아래에 서울시당이 있고 그 아래에 더불어민주당은 마포 을 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은 마포을 당협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이 지구당 시절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정근 씨는 약 7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서초갑의 지역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구 김경영 전 시의원이 이정근 위원장의 공천 비리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원 신분으로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 지역위원장들이 또 다른 강자로 약자를 힘으로 그 공천권이라는 그 권력, 그 권한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저라도 내야 되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경영 씨.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 본인이 비리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김 씨가 회원으로 활동해온 한 봉사단체에서 남편과 아들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그 단체의 뭐 주인이고 남편을 사무국장으로 아들을 직원으로 해서 그 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그 횡령하고 그런 횡령한 사실들을 제가 배임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고발장을 썼더라고요. 고발을 한 신 씨는 김 씨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 알고 보니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시민단체 활동가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 뒤 김 씨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였습니다. 그럼 그게 경선에 영향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미쳤습니까? 크게 미쳤죠. 굉장히 많이 미쳤죠. 그러니까 면접 받을 때 봤을 때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서 경로에서 이거를 종이를 흔들 정도로 여기 이렇게 어떤 사람 삿대질을 할 정도로 그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후보를 경선으로 뽑기로 결정된 날과 고발장이 접수된 날, 고발 내용이 보도된 날이 모두 같은 날이었던 겁니다. 김 씨는 고발자 신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신 씨는 얼마 뒤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김경 예비 후보는 저에게 4월 21일 오늘 오후 6시까지 꼭 고발해야 한다. 카톡으로 미리 고발장을 보냈으니 제 이름만 기재해서 저에게 고발을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김경영 씨의 경선 상대였던 김기영 예비후보. 김기영 후보는 또 다른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최은상 씨의 제안으로 고발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최은상이가 나한테 그 말을 전했어요. 네. 야 무슨 고발장까지 작성을 하라 그러냐. 그걸 뭐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면 많은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은상이가 이제 그럼 내가 고발장을 작성할 테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접수를 시켜달라는 거야. 종합해보면 최은상 후보가 허위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기영 후보가 이 고발장을 시민단체에 전달해 고발하게 하고 이 내용이 보도되도록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겁니다. 고발을 사주한 배후로 지목된 최은상 당시 예비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정. 최은상 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은상, 김기영 예비 후보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언을 한 사람은 서초갑 시의원 예비 후보였던 박재형 씨. 이정근 당시 지역위원장이 재형 씨에게 김경영 후보의 비리를 공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너가 후보로 되려면 김경영 의원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김경영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고 좀 전투력이 생기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김경영 의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라 라고 말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그 말은 누가 했어요? 이정근 위원장이. 곧이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김경영 씨의 비리를 문건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에 내부 자료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네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근거자료로 해서 작성하냐라고 하니까 그냥 작성해라. 일단 내가 불러준 거 그대로 작성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제가 그때 보내지 않았어요. 그거는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일 이후에 이제 시의원 공천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시의원 공천 나가라고 할 때 퇴사까지 해라 내가 공천 줄 테니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천 못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못 주겠다고 한 거는 누구예요? 이정근 위원장이. 허위 고발의 최종 배후로 지목된 이정근 전 위원장. 사실이라면
이유가 뭘까? 김경영 씨는 2018년 시의원 출마 당시 이정근 위원장으로부터 공천 대가를 요구받았지만 거절하고 경선을 거쳐 출마해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공천을 줘야 되는 자리고 상당히 큰 돈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스스로 해서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했고 이후에는 절대로 이제 나한테 그 자리를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서초갑에서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원으로 활동해온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을 맡은 뒤 공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을 같은 사람이에요. 그날이 이제 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이 원서를 내는 마감 날이었어요. 마감 날. 선관위 그 5층인가? 5층인가가 이제 접수하는 데일 겁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는 거기서 창고 앞에서 원서 다 들고 있고 하고 경쟁을 했던 아무개는 밖에 1층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중간에서 이제 돈가방 날르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휘를 하는 거죠. 야 저기는 얼마 준대 얼마 마감 때까지 그거를 저울질을 해요. 계속 저울질을 해갖고 결국 마감 바로 직전에 된 거죠. 그 사이에서 계속 뭐 이렇게 입찰하듯이 계속 그렇죠. 올린 거죠. 뭐 얼마야? 액수가 얼마 돼요? 5천이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얼마요? 5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5천이 더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럼 총 1억이네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당원들은 이정근 위원장의 공천 비리 의혹을 기록한 탄원서와 투서를 중앙당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지역위원장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당원들은 이정근 위원장의 뒤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분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사진을 참 많이 올렸어요. 유력 인사들과. 그거는 자기 과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사람들 있으면 송영길 의원 전화하면 좀 있으면 와요. 그 모임에.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굉장히 밀착돼 있구나. 오빠 저 돌아보니 저예요. 언니 저예요. 아, 젊은이가 이런 걸 다 스폰서 툴로 활용하고 2021년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원외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이정근 위원장에게 사무부총장이란 날개를 달아준 걸까? 송 대표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송영길 대표를 대리해 답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떤 공천 헌금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갑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근데 왜 모를 수 있냐 이럴 수 있는데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만에 하나 중간에 혹시 들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하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거든요.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떤 행실이나 행태, 잘못에 대해서 이거는 정리 어떻게 보면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정근 지역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후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사람은 최은상 씨. 지난해 허위 사실로 김경영 씨를 고발해 기소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들 이제 불가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때 이정근 위원장이 영향을 미쳤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정근 위원장이 그 사무부총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이정근이 부속이 되고 난 다음에 차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정근 측을 불과 열흘 있다가
아, 최현상의 매입을 해요. 열흘 연? 네. 지역에 있는 대구. 열흘 후에 매매 가등기를 해요. 이정근 전 위원장 소유였던 양재동 집입니다. 지역위원장이 교체된 직후 최은상 현 위원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당원들은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당 윤리심판원에 이정근, 최은상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당원들이 이정근 전 위원장과 최은상 현 위원장을 징계해달라며 청원을 넣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그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최은상 씨는 지금도 여전히 서초갑 지역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유능한 후보를 공천한다면 본인의 지도력도 돋보일 텐데 왜 굳이 절차를 무시한 자의적인 공천으로 비난을 자초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지 공천 헌금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양특례시의회에는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만 19살에 시의원으로 당선된 천승아 의원입니다. 당시 천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석 달 만에 공천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택시를 예약하고 퇴근을 할 때에도 5시부터 미리 예약을 합니다. 어떤 청년위원회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 일할 것까지도 없이 대선 때 사무부전으로 활동하시고 나서 곧장 지방선거에서 이제 후보가 되셨는데 참 이 후보가 된 과정이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친구의 당원 가입일은 3월 16일입니다. 근데 당원 가입도 하지 않은 친구가 본인을 추천인으로 하는 입당 명부를 50장을 받아 놓거든요. 천승아 의원이 입당을 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아버지가 딱 등장을 하니까 뭔가 이제 좀 껴맞춰지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미 손 잡고 들어올 때부터 이 친구는 시의원이 보장되어 있었던 친구구나. 천 의원의 아버지는 당시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으로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승아 의원 아버지, 그 아버지와 대선 직전부터 아주 수차례 만난 거를 제가 목격을 했고요. 실제로 저하고도 같이 동석해서 만난 적도 있고요. 김연아 당협위원장께서 고양시장 선거에 나간다면 내가 학운협회장을 해서 선거를 돕겠다. 국민의힘 고양정 청년당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연아 당협위원장이 불공정한 공천을 했다는 겁니다. 입당한 지 3개월 된 19살 청년이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배경은 무엇일까? 천승아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쪽에서 왔는데요. 천승아 의원님. 아니, 저 왔는데 지금 네. 미팅 중이라서. 아, 네. 좀 언제쯤 끊으실까요? 잠깐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할 생각이 없어서. 아니, 뭐 인터뷰 아니고 잠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아니, 싶어서요. 공천 비리 의혹을 계기로 김현아 당협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회비를 내라고 발언합니다. 1월 말까지 조금 예약되신 분들 공유하셔서 대부분 이제 운영위원들께 저희가 각각 포럼을 누구누구 추천받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종결절차 1월 말에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뭐 본인이 지방선거에 약간 꿈이 좀 뜻이 있어서 좀 비용이 좀 필요했다고 저는 저에게 직접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현직 시의원은 200만 원. 일반 운영위원은 12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모금을 했었던 거죠. 고양시 시의원 3명이 각각 2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전달하는 현장음이 담긴 녹취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네.
김현아 당협위원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줬다는 시의원.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렇게 세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면서 아 200씩 잘 쓸게요 이러면서 딱 받아들고 나가. 네, 그게 그날에 난 그 아주 정확하게 그 그림이 선명하거든. 김현아 위원장은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회비를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본인의 사무실 전기공사와 경조사 화환, 지역행사 등 김현아 위원장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절차에 위배했으면 일단은 법 저촉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실제로 정치자금으로 썼으면 말 그대로 정치자금을 위법한 방식으로 모집해서 정치자금으로 쓴 게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겠죠.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비리 의혹에 대해 김현아 당협위원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인터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먼저 좀 이제 위원장님 입장을 먼저 듣고 그러니까 예, 그런 배려는 감사한데요. 저는 충분히 페이스북에서 말씀드린 거 외에는 더 이상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저한테 아니요. 저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겁니다. 예,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거고요. 팩트 확인이 언론으로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문자로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하겠다던 김현아 위원장. 하지만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광주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 의혹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낯선 후보자들이 공천됐다고 합니다. 서구에서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을 들여다 가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당선이죠,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한 구의원. 서구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강산구였죠. 강산구에서 활동을 했어요. 예. 근데 저희 서구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정치적인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해봐야 한다면 그 지역에서 뭐 어떤 자정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는 분이에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다른 구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도 북구에서 활동하다가 그냥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비례대를 준 거예요. 비례는 여기서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두 명이거든요. 두 명 다 당선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공천을 받은 구의원 후보들과 지역위원장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장은 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본인이 직접 훌륭한 후보를 발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구나. 상당히 가까운 친구의 아내가 저희 지역구의 기초의원으로 비례로 이번에 공천을 받았어요. 나는 그 여성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우리 지역구 와서 정치를 좀 해주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네.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네 와이프 저 정도면 충분히 정치할 역량도 되고 또 정치도 잘할 것 같다. 근데 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누가 있냐면 지금 광주 저 국회의원 보좌관의 친동생이 또 우리 지역구에 이번에 구의원이 됐어요. 여기는 이 친구를 제가 세 번을 만나서 부탁을 했고 이 친구 오빠를 만나서 네 동생 좀 설득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천을 해줄게 공천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어떤 의심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 사람들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오면 경쟁이 되겠죠. 몇 프로 확률일까요? 문제는 심사가 공정했느냐는 겁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은 100점 만점에 정체성 기여도 25점, 의정활동 능력 10점, 도덕성 15점, 면접 10점.
그런데 당선 가능성 적합도 조사가 무려 40점이었습니다. 그럼 그 적합도로 판단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판단하죠. 지역위원장이죠? 네, 맞습니다.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적합도 조사라는 그 40점 점수를 가지고 100점 만점에 그 40점 점수를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가나다 이렇게 공천을 줘버리고 경선 자체를 안 했어요. 줄 세우기 정치를 한 거죠. 1, 2등 간 심사총점이 20점 이상 벌어지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100%인 거죠. 구의원 딱 정해서 너 출마하고 너는 이번엔 그냥 쉬어. 이렇게 한 게 이게 공천이에요. 이런 공천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뭐 정치 20년 넘게 했는데 처음 봐요. 송갑석 위원장은 공천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했으며 지역위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선 가능성 40% 저 판단들을 다 누가 주최하는 겁니까? 저걸 이 주체를? 공관위에서 하죠. 그러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죠. 아예? 없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그것을 뭐 말로 하건 뭐 서면으로 하건 뭘로 하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와 루트가 없어요. 하지만 불신은 컸습니다. 불투명한 공천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시민단체도 있었습니다. 공천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당 활동을 별로 안 하고 되시는 분들이 가까다가 공천받고 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일지 대충 짐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로 됐을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말 저 사람이 의원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그냥 툭 됐을까? 저 누군가 강력한 권력자가 이 국회의원 다음에 선거 때 공천에 의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야, 이 사람 줘! 했다든지 아니면 짐작될 수 있는 거 그거 뭐 두세 가지밖에 요인이 없는 거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광주 동남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특보가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를 나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들을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왜 만날까? 지역위원장 정무특보의 정체는 동남갑 지역위원장 윤영덕 의원의 지인이었습니다.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윤영덕 의원한테요? 예. 그랬더니 의원님은 상당히 걔를 그 신뢰하는 이런 관계고 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피디수첩은 정무특보 A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촬영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출마 희망자 대부분을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100여 명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20년 12월경부터 윤영덕 의원님의 요청으로 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적은 실제로 출마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청년, 여성 출마자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출마하려고 하는가와 음주운전 등 간단한 신상에 관한 질문과 함께 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A씨는 예비 후보자들의 이력서도 받아본 뒤 윤영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만남 이후 21년 3월에서 4월경 약 2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대표 양력 등 프로필을 간단히 정리하여 윤영덕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실의 상근 직원들과도 공유하였습니다. 공천에 관여한다는 것은 제 권한과 능력밖의 일임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무특보를 내세워 예비 후보자들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윤영덕 의원 또한 촬영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사전 면접이 아니라 출마 예정 후보자들과 지역위원회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소통 과정이었고 출마 예정 후보자들이 지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고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지난해 동남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구의원 중에는 지방선거 직전 윤영덕 지역위원장에게 남편과 언니 이름으로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상이나 타이밍상으로 조금 부적절하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런 의도로 저기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좀 의도랄까요? 그럼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뭐 아니 그러니까요. 뭐 공천 관련해서 그걸 줬냐 뭐 이렇게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이제 후원을 하는 의도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저 답변 그만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당선자 중에는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시의원 중에는 이해충돌에 얽혀있는 그리고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지적을 받고 내부에서도 윤리위원회에서도 지적받는 후보 또 실제로 비위에 연루돼서 지금 해외 도주 중인 시의원도 있어요. 그럼 그들은 누가 공천을 줬죠? 이제는 그러면은 지역위원장들이 그 사람들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권리당원들이 선택했지 뭐 제가 줬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무책임한 거죠.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지역의 살림을 꾸려갈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들은 왜 자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걸까? 다음 선거 대비하는 거죠. 지방의원들이 많을수록 사다익선 자기 그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말들이 많아야 짐을 많이 실어날릴 거 아니에요. 표를 많이 실어날리죠. 그 말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다음 선거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후보 경선 때 힘을 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제일 큰 목적이죠. 위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당원과 조직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능한 지역 일꾼 대신 자기 사람을 공천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권리당원 모집에 현안이 되었고 거기에 그 지방원들이 전력투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뛰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당선시켜주고 공천장 준 주군을 위해서 그러려고 공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공천 주죠. 말이 자원봉사지 지역위원장이 원하는 일들, 소위 말해서 잡일까지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열심히 지역의 행사라든가 또 지역위원장이 원하는 일을 소위 말해서 몸빵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는 좀 정치 자금이 좀 덜할 수도 있겠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역위원장에게 뭔가 다가서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 아니면 몸빵. 결국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인의 과도한 공천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과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공천 시스템을 손보겠다며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까지 도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평가해보겠다는 이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당내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통해 가지고 사실 팔아먹는 구조, 이거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다 봤고요. 제가 당대표 하면서 가장 큰 저항을 받았던 게 그 고리를 깨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선제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대말로 부도받는 거죠. 한 3-4년 동안 이미 사람을 공짜로 부려먹은 다음에 공천을 못 주게 된 상황이 났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거 뱉어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완강히 거부했죠. 최근 들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이 당선되는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 경쟁자 없이 당선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의 색깔이 과연 우리 특히 기초의 경우에 중요할까요? 또 지방에서 일어나는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그게 왜 정치랑 관련돼야 되죠? 특히 중앙의 정치하고. 아니 뽑아놓고 누굴 뽑았는지나 기억하나요? 그럼 다 뭐 갖고 선거를 하냐면은 그냥
정당 보고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입니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들이 지역 일꾼들의 공천을 좌우하는 비정상적인 공천 제도가 계속해서 공천 비리를 양산하고 지방자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만난 지역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공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에서도 정치를 개혁하라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공천제도 개선 방안은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시민참여 경선,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 등 민주적인 공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촉구합니다. 잘못된 공천 제도 때문에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